네, 오늘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모트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IE테크놀로지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제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교보증권 사영권 차장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3원 강제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은 전문가님. 자, 8월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8월 장은 좀 숨 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7월 장세가 지수 자체 상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8월 장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미국 7월 마지막 거래 역시 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전망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 S&P 500에 대한 실적 전망치 자체가 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상승 성장을 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한 상태에서 인플레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7월 장세의 강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의 좀 분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좀 존재를 했습니다.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야금야금 올라오는 좀 지표를 살펴본다라면 국제 유가를 좀 들 수 있을 텐데요. 어느덧 좀 배럴당 80달러 선, 81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들입니다. 인플레가 둔화됐다라는 점이 다시 또 전환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한 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한국 증시는 어쨌든 뭐 지금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생각보다 좀 밀리지 않고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전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좀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종목과 반도체 섹터들의 시속 게임이 좀 이루어지면서 업종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는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업종 순환매가 그래도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는 쉬어가더라도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2차 전지만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조금씩 이제 매물도 나오는 것 같고 뭐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날에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다른 업종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조금만 양보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달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MSCI 편입되는 종목들의 정기 변경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11일 전으로 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뭐 수급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할 만한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려보자면 크게 빠질 만한 이유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신용잔고가 늘어났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고객 예 그 고객들의 자금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크게 자금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힘든 장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뭐 좋은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은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HD랑 ADAS를 개발을 하면서 자율주행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자동차들의 IT 기기들의 비중 확대가 되고 인포테인먼트의 빠른 성장이 좀 이루어지면서 매출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특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출발이 상당히 좀 높은 움직임을 좀 보이는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들은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에서 5% 정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모트렉스는 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 성장 이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만큼 좀 매출에 대한 증가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주가가 최근에 좀 지수 조정과 함께 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과 함께 좀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긍정적인 수급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SKI 테크놀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양극재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이 분리막 쪽에서는 그렇게 시세가 크게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WPC라는 기업이 뭐 높은 영업이익률을 앞세워서 이제 SKI 테크놀로지보다 좀 더 강하게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7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양극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 분리막 시장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연간 35%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즘에 이제 또 대형주들이 한번 시세가 붙으면 잘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 SKI 테크놀로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동안 뭐 양극재 강세에서 좀 소외된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께서는 SKI 테크놀로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